소재가 운석이잖아요.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는 날이라고 뉴스에 나와서 오랫동안 하늘 밤하늘을 보면서 들판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몇 시간 앉아가지고 한 두 개 정도를 봤어요. 근데 진짜로 눈 한번 잘못 깜빡이면은 놓칠 정도로 되게 볼품없고 되게 별거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선 하나 지나가듯이. 그게 되게 실망스러웠는데 그거를 되게 요새 제가 겪었던 경험들하고 연관 지어 보니까 굉장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그런 일들을 운석이라는 소재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학교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캠퍼스 자체가 학교 컴퓨터나 뭐 타블릿이나 그런 거뭐 렌더링할 컴퓨터 그런 것들 하나도 못 쓰게 된 그런 슬픈 기억이 있는데 급하게 컴퓨터 구매하고 작업기구 다 옮겨가면서 열심히 작업했던 게 기억에 납니다. 미저리 러브스 컴퍼니가 원래 제목이고요. 이거는 저희 학교 다녔을 때 교수님께서 자주 쓰셨던 표현인데 과제를 되게 많이 내주는 교수님이었어요. 힘든 일 있을 때는 함께 있는 게 낫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 수업 같이 들은 애들끼리 되게 친해지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문장이 되게 제목으로 좋은 것 같다 생각해서 넣었고 한글 제목은 운석이 떨어졌으면 좋겠어가 굉장히 그 작품 전체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가사 중에 하나여서 그리고 들었을 때좀 강렬하기도 하고 메시지가 그래서 그걸로 정했습니다. 음악을 직접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인터넷에서 막 프리사운드라든가 뭐 프리뮤직 아카이브 그런 데서 음악들을 배경음악으로 쓸 음악 작업들을 찾아봤는데 100%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어울리는 작품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될 바에는 내가 직접 음악을 쓰겠다 생각해서 직접 작곡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업 순서는 사실 가사를 쓴게 제일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관한 작품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메모장에다가 타이핑하고 그다음에 멜로디를 붙이고 그 다음에 애니마틱을 입히고 그렇게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상소감을 되게 저번에 이상하게 했는데 수상소감을 다시 한번 말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보시는 분들이 많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작업하기도 했으니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차기작에 관한 거는 지금 일단 개인적으로 설기네 해결사라는 웹툰을 독립 연재 플랫폼에서 연재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는 아마도 좀 장편으로 엄청 길게 한 10분 넘어가는 걸로 재생산과 결핍에 관한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아마도 바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운석이 떨어졌으면 좋겠어도 사실 원래 사이비 종교에 관한 거여서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인디애니 페스트 감사합니다.